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채널 기도의 채널 본문 잡아함경 1167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28번째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식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탐욕을 끝까지 소멸하고 어떠한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서 마음을 바르게 해탈하면 이것을 비구가 법을 보아 열반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눈으로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요, 눈이 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눈이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귀가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올바른 설법을 하는 스승에 대한 29번째 설법 사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올바른 설법을 하는 스승이 누구냐 하느냐죠. 여시야문 일시 불주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이시 유의비구 레지불소 투면내족 각주 일면 백불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는데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엎드려 예배하고 물론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여세존 설법사 구나명이 설법사, 세존께서는 설법사를 말씀하시는데 법문을 설하는 스승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일을 설법사라 하시는지요? 라고 했어요. 자, 설법사는요, 초기 경전에 보면 지율사 바로 민나야다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지법사 법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담마다라 이러한 말의 사용으로 나타냈어요. 즉 다라는 느하라라고 하기도 해요. 다라는 가지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한다는 것은 마음에 지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의미를 가진 말인데 비나야다라는 교단의 수칙을 암송해서 전하는 사람,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부다의 철학적, 실천적 가르침, 즉 법을 전하는, 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담마다라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담마다라는요, 경전을 주로 수지 독송해서 그 뜻을 전했던 사람을 담마다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설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쓸데없이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이게 아니에요. 불고비고 여금욕지 설법사의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지금 설법사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인가? 피구백불 위안세존, 피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아뢰었어요. 예,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오. 불고비고 제청선사 당위여설 약비구어색 설염 이욕 멸진 시명 설법사니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듣고 바르게 사유를 할지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설하리라. 만약 비구가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끝까지 탐욕을 소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는 바로 이름의 설법사라 하느니라. 뭐 복받는다, 공덕사라, 이게 설법사가 아니에요. 여시여 수상행식 어식 설염 이욕 멸진 시명 설법사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끝까지 탐욕을 소멸해야 한다라고 설을 한다면 이를 이름해서 설법사라 하느니라. 시 피비구 문불소설 용약환이 장래 이거,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뛰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타문선설법, 향법급 열반, 삼밀이재문, 운하설법사. 타문, 많이 듣는 것. 무엇을 많이 듣는 것이냐? 색수상행식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 많이 듣는 거죠. 이런 선설법, 이러한 법을 전하는 것, 또 향법, 열반으로 향하는 법, 또 열반과 삼밀이재가 물은 설법사에 대해서 설한 내용인데요. 스바이 채널 기도의 채널 본문 잡아함경 116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이 전하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